애완쏘가리들의 미꾸라지 100마리 먹방과 약밥 먹방까지 오늘도 열대어 키우지 말고 쏘가리 키워야 하는 이유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반응 한번 애들 벌써 반응 보이죠? 오 이거 봐 점프하고 난리 났잖아 지금. 점프하고 애들이 먹고 싶어 냄새를 물 밖에 있는 냄새도 맡는 건가? 아니면 그냥 하는 건가? 자 아무튼 슬슬 이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내 손가락 무는 거 아니야 진짜? 자 한번 접을게요. 오오오오 오오오 와 손가락 무네? 와 생각보다 애들 이빨이 꽤 날카로워요. 지금이야 애기니까 괜찮지만 조금만 더 크면 이거 핸드피딩 하다가 피 보겠는데요? 그건 아니죠? 먹으면서 입이 툭 튀어나오는 게 너무 귀엽네요. 아예 내가 이렇게 묻혀서 줄게. 오! 자, 여기 손에 있는 걸 가져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아우! 냉수에 들자. 점프도 가능? 오, 머리 맞고 나온 거 봤어? 눈 밖으로? 오, 대박이다. 정말 잘 먹죠? 지금 이 화면이 0.5배속인데도 굉장히 빠르게 느껴집니다. 뿅. 귀여워요. 아빠 성우 이리 와. 이거 왜 손을 안 무서워해요? 이렇게. 안 피하네. 얘가 제일 애교가 많은 것 같아. 오, 귀여워. 만져줘? 감촉이 있어. 부드러워. 그럼 오늘은 쏘가리에게 미꾸라지 100마리를 줘보도록 할 건데요. 일부 미꾸라지가 지금 약간 상태가 안 좋거든요. 저 녀석들 빼고 얼른 건져서 주도록 하겠습니다. 바글바글하네요. 자, 일단 미꾸라지 그러면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갑니다. 장난 아니죠? 대박이다. 오. 잘 먹네. 오, 이거는 빙어랑 다르게 금방 삼키네요. 오, 백쏘가리도 물었다. 오. 오, 백쏘가리도 겁 많았는데 삼켰습니다. 네, 물었어요 일단. 그 쏘가리가 앞을 무는데 옆을 물어가지고 계속 끌고 다니네. 하나씩 물었는데 저 옆으로 무는 끝까지 못 먹고 있어요. 쏘가리들이 앞으로 물어야 이렇게 삼키는데 여기 옆으로 물어가지고 저거 평생 가도 저렇게 하면 못 먹지. 어떻게 물려고 저러고 있어? 쏘가리들은 원래 얼굴 정면을 물어서 사냥하는 습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 마음이 급했는지 그냥 옆을 물어버렸네요. 얘네들은 어떤 미꾸라지냐면 미니 미꾸라지라고 한 4cm에서 5cm 되는 작은 녀석들로다가 주문을 했거든요. 먹이용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아이들이에요. 둘째 날 미꾸라지들을 추가 투입했습니다. 이제는 미꾸라지 여왕인지 쏘가리 여왕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. 어쨌든 거나 해서 총 100마리를 넣었거든요. 아 근데 미꾸라지가 많이 안 없어졌어요. 진짜 이건 제가 봤을 때 한 달 먹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지켜볼게요. 미꾸라지 넣은 지 일주일 됐는데요. 지금 근황입니다. 미꾸라지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. 100마리를 넣었으니까 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한 3분의 1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히 애들이 다 빵빵해요. 배가 계속 미꾸라지를 실시간으로 먹어가지고 얘네들도 보면은 통통하죠. 지금 많이 컸어요. 그 사이에 잘 먹어가지고 와 큰 거 봐. 그새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. 색깔도 노랗게 많이 올라오고 생먹이를 먹어서 그런지 애들 큰 거 보이세요?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커 있더라고요. 그전에는 황쏘가리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했는데 이제는 색깔도 완벽한 황금입니다. 바로 이 맛에 물고기 키우는 거 아닙니까? 여러분들 얼른 쏘가리 키우세요. 집에서 열대어 키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. 그런데 한 마리가 좀 이상합니다. 배도 마르고 사냥도 안 하네요. 내부 기생충인 것 같은데 바로 약밥을 먹여서 치료해 주겠습니다. 쏘가리 밥을 좀 줄 건데요. 쏘가리가 배마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내부 기생충 약밥을 만들어서 줄 거고 내부 기생충 옴니쿠어산을 넣어줄게요. 근데 이렇게 해도 먹을지 모르겠네. 일단 한번 줘볼게요. 자 이렇게 해서 떡밥이 완성됐습니다. 이거를 이제 주러 가볼게요. 가시죠. 자 이제 줄 건데 얘네들이 지금 반응이 벌써부터 많이 친해졌어요. 지금 이거 봐 지금 환장하죠? 굉장히 저를 좋아하는 게 느껴집니다. 근데 지금 보면은 배마름이 있는 애가 있어요. 예예예 예, 예, 보이죠? 애들이 지금 손에 저거 가죠? 촉촉 이렇게
오 이렇게 예 이렇게 파이팅 있게 먹습니다. 짜세 근데 그 배마름은 좀 먹어야 돼. 배마름에 오 예 예 너 먹어. 야 누가 그러니까 배마름이 오지. 잘 먹으라고. 어 그건 먹어라. 어 먹었다. 오 이렇게 해서 애들 좀 건강도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지. 이렇게 해서 애들 기생충 예방까지 해주고 구충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어때? 잘 먹지? 지금 개판됐네요. 이게 옴니쿠어서만 뱉어내는 건가? 뭔가 흰색 가루들만 조금씩 나온 느낌? 어 막 뱉어. 옴니쿠어가 들어가서 그런가? 약간씩 뱉네. 애들 약 뱉듯이 막 뱉네. 훨씬 뱉은 거 먹고 선 나눠 먹고 뭐 아주 동료애가 남다르네. 훨씬 많이 왔어요. 슈우 빠세 한번 더 빠세. 이제 좀 배마른 온 애가 좀 먹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 자꾸 먹네. 자 이제 어느 정도 쏘가리 오형제 식사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. 진짜 개판이 됐습니다 이거. 와 이것도 어항 청소 한번 해줘야겠네.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막 좋네. 진짜 너무 막 좋다 이거. 어쨌든 이렇게 또 애들 먹이 먹는 거 잘 먹는 거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진짜. 와 얘는 벌써 다 소화를 시켰네. 아 얘 안으로 다 삼켜버렸어요 이 녀석아. 와우. 오 얘도 벌써 다 삼켰어요. 배 볼록해진 거 보이시죠? 아 쏘가리가 미꾸라지도 먹는구나. 근데 아직 더 먹을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옆에서 미꾸라지가 있어도 먹지 못합니다. 와 이 조그만한 애도 삼켜가지고 배 볼록해진 거 봐. 와 이렇게 애기 같은 애들도 미니 미꾸라지는 먹을 줄 아네. 와 꼴에 또 쏘가리라고 배 빵빵한 거 보소. 저 미꾸라지는 얼마나 무서울까요? 옆에서는 친구가 먹히고. 그 와중에 넌 또 잡아먹었어?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요. 와 배부를 애들은 이미 엄청 배불렀고 얘는 어제부터 약간 배 안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배가 안 부른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웬만한 애들은 다 이제 배불러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. 과연 이 쏘가리들을 막 다 먹는데 얼마나 걸릴까요?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에서 2주쯤 걸릴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사람 손을 무서워하지 않아. 소통이 가능합니다. 저 쏘가리 아빠. 쏘가리 아빠입니다. 소통 가능해요. 이게 소통일까? 너무 많이 좀 물이 깨지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. 와 귀여워. 진짜 열대어보다 귀엽지 않아요 애들이? 열대어들도 화려하지만 애들도 색깔이 꽤나 귀여워요. 지금 보면 쏘가리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얘 쏘가리 맞습니다. 되게 화려하죠. 시클리드가 같은 느낌. 물 깨지는 거 보소. 오 왜 그래. 와 미꾸라지를 딱 미꾸라지가 살아있는 건 아니겠지? 입안에서 이렇게 철렁철렁거리네.